성실전의 정점식 의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 네네. 얼마 전에 그 여가부, 이정옥 여가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내년 보궐선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다른 부처의 장관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답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업무가 뭡니까? 인권 신장이고 보호고 예방이고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소위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에 의한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 분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부처의 장관님 말씀하신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네. 법무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님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오거돈 전 시장의 피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라니 그럼 나는 학습 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 따위 말은 절대 못한다. 주변에 피해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멀쩡한 척하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여성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 있냐. 저 소리 듣고 오늘 또 무너졌다.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고 역겨워서 먹은 음식 다 개워내기까지 했다. 내 앞에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이제 심정을 밝혔는데 이런 소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여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단지 국가인권위원장께서 다른 부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으로 자리를 이 질문을 모면하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 업무조차도 아무런 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 인권위원회는 어떤 기준과 원칙과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길을 찾아가고 예방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 장에서 답변한 것을 일일이 저희가 그때마다 위원장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이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위원회 전체에서는 사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그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자, 네네. 예. 네. 위원장님. 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조직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소위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이 발언이 과연 이 여성정책,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그 지위에 걸맞는 발언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게 2차 가해가 되고 이 소위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된다면 인권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적합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답변해야 되는 예, 것을 아시죠? 네네. 답변. 예예. 예. 네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한 사안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개진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피해자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타깝다. 저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